해안 지역에도 밤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출근길 매서운 추위가 만만치 않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데 현재 날씨 상황은 어떤가요? 네,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눈이 제법 쌓여가고 있는데요. 산지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새벽에 경보로 격상됐고 해안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쌓인 눈과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는 곳도 있겠는데요. 출근길 차량들도 속도를 늦춰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고 60cm, 해안에도 10cm가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5도가량 떨어져 성산이 영하 0.4도, 서귀포가 0.1도, 고산이 0.6도, 제주시가 1.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풍주의보 속에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악화로 1100도로와 516도로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나머지 도로에서도 월동장구를 준비해 운행해야 합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청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